야, 어디가 어떻게 아팠던 거야?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. 괜찮아, 별일 아니야. 어디가 안 좋은 거래? 아, 그게... 그거 죽입니까? 네? 아, 죽집들이 다 문을 닫아서요, 이거라도. 그래도 종류별로 다 담았어요. 소고기, 전복, 야채, 참치 등등. 임양이 아파? 예. 근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. 늦어서 장 볼 시간도 없고. 아휴, 그러게. 그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뭘 해 먹어야 말이지. 다음에 채워 넣겠습니다, 어르신. 아니, 말어. 뭘 채워놔. 어느라서 해줘. 아휴, 그래도 임양이 혼자가 아니니까 맴이 좋네. 맘카페 아줌마들이 찬양할 만하네요, 진짜. 내일 아침까지는 죽을 먹는 게 더 좋을 겁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아, 지다 올린 거 봐. 오,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대박. 김치도 먹어봐. 남자가 손맛이 아주. 설거지는 윤상아 씨가 하시죠? 먹기는 혜주가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. 난 엄연히 이 집 손님이다. 먹은 값은 해라. 따따블 요금이 반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. 아, 해요, 해. 에이그. 그 옷은 잘 정리됐습니까? 문자로 계좌번호 보냈더니 바로. 그럼 다행이네요.